안녕하세요. 마이스케첩의 스케첩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웃라이너 대화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 대화상자는 트레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활성화가 안 되신 분들은 윈도우에서 트레이 메뉴로 가셔서 아웃라이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웃라이너는 스케첩의 객체를 계층 구조로 관리하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 모델링한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놓고요. 아웃라이너를 켰는데요. 자, 보시면 스케치업 파일 하위에 이런 식으로 목록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사각형 검은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컴포넌트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컴포넌트 하위에 컴포넌트나 그룹이 있을 경우에는 앞쪽에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어서 클릭을 해주시면 하위에 있는 그룹이나 컴포넌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웃라이너에서 실제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객체를 바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객체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른 것과 동일하게 확장 메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복잡해질수록 아웃라이너의 효용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형태를 모델링 하실 경우에는 뭐 레이어 관리도 중요하지만 객체에 이름을 부여하는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나중에 데이터 관리하는 데 굉장히 편하실 수 있고요. 자, Entity 포창을 보시면 여기 Definition에 있는 이 텍스트가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죠. Instance가 이름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거는 그룹입니다. 그룹 같은 경우에 인스턴스에 있는 이름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하위 메뉴를 이렇게 열다 보면 목록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스케치업 파일 이름 있는 쪽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고요. Collapse All을 해주시면 다 접히게 됩니다. 펼쳐져 있던 것들이 접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Expand All을 누르시면 전체가 다 펼쳐지게 됩니다. 자, 해당 메뉴는 여기 Detail 버튼을 누르셔도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필터에 이름에 대해서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해당 키워드가 속해져 있는 객체만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옥의 개판만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개판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게 락이 걸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필터링이 돼서 나왔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개판이 이 부분에 있는 개판입니다. 자, 클릭을 하면 어느 부분이 선택이 됐는지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다중 선택도 가능합니다. 자, 클릭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레이어에서 다중 선택하듯이 자, 레이어에서도 Shift 키를 누르면 첫 번째 클릭한 것과 두 번째 클릭한 사이가 모두 선택이 되잖아요. 아웃라이너도 똑같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개별 선택이 가능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선택되어 있는 걸 클릭해 주시면 선택 해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객체 관리에 아주 편한 도구가 아웃라이너 대화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